안녕하세요.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오늘 리뷰할 라면이죠. 라면은 오뚜기에서 나온 함흥 비빔면 가늘고 탄력 있는 면발 해가지고 뭐 냉면이 아니라 냉비빔면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그 팔도에서 나오는 비빔면 같은 건데 오뚜기에서 아주 작정하고 함흥 비빔면이라고 해가지고 매콤 새콤 달콤한 함흥 냉면 양념장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함흥 비빔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번 맛보려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함흥 비빔면 뭐 유탕 면류고요. 중량 135g에 570칼로리. 뭐 칼로리는 조금 셉니다. 요즘에 오뚜기가 아주 대세죠. 라면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 제품들이. 조리 방법은 건더기, 스프 뭐 해서 이제 뭐 끓는 법은 뭐 팔도 비빔면이나 좀 비슷하겠죠. 뭐 건더기 스프 넣고 물 끓이면 면 넣고 2분 30초 정도 더 끓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체에 받쳐서 냉수로 3-4회 헹궈 물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 액체 스프와 유성 스프를 잘 넣고 드시면 됩니다. 비벼서. 영양 정보 나트륨 어마어마하죠. 1250mg, 63% 탄수화물 68g, 뭐 당류 12g, 지방 27g, 트랜스 지방 0, 포화 지방 12g, 콜레스테롤 없고 단백질 14g에 25% 이렇게 가지고 되어 있고요. 면은 뭐 소맥분, 미국 호주산 팜유, 뭐 감자 전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졌습니다. 뭐 한번 그러면 어떻게 안에가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이렇게 면이 우리 비빔면하고 좀 비슷하고요. 비빔면 면 같은 그런 면 얇은 면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액상수프, 그 다음에 비빔면 액체 스프 해가지고 액상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건더기 스프 이렇게 두 가지 면 형식으로 해서 지금 함흥 비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뭐 이제 어떤 맛인지 한번 제가 조리를 해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함흥 비빔면 지금 이렇게 해서 면만 삶아 왔고요. 이게 삶을다 보니까 체가 있어야 돼요. 체가 그냥 냄비에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 건더기들 있잖아요. 건더기 같은 게 그냥 물에 씻겨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꼭 체를 받쳐서 이렇게 하셔야지 물을 헹굴 때 물 빼고 이렇게 할 때 좀 이런 건더기들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건더기까지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런 게 좀 불편하고. 그 다음에 보니까는 유성수프가 또 따로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 이 액상수프하고 유성수프를 딱 면을 삶은 다음에 헹궈내고 찬물로 한번 헹궈낸 다음에 이렇게 먹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, 함흥 비빔면 소스를 이렇게 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성수프를 함흥 비빔면 유성수프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뿌려서 주시면 윤기가 아주 잘 흐르죠.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잘 비벼주세요. 함흥 비빔면 이렇게 아주 고소한 냄새가 확 터지면서 아주 매콤달콤한 그런 냄새들이 아주 윤기 아주 찰지고 윤기지고 아주 맛있어 보이죠. 짠짜란.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또 이런 비빔면에 또 시즌이 돌아왔죠. 이제 매운 국물 있는 라면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원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비빔면이나 이런 냉면 종류들이 이제 앞으로는 또 라면들 또 한참 이제 또 인기를 끌을 것 같은데 함흥 비빔면 과연 절대강자 비빔면 팔도 비빔면에 어떤 도전장을 내밀고 만들었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비벼졌으면 한번 무슨 맛인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짠. 일단 냄새는 고소해요. 그 유성수프라는 게 아마 참기름 같은 그런 고소함을 더 이렇게 면에 윤기나게 찰지고 윤기나게끔 이렇게 해주고요. 빛깔도 아주 비빔면보다는 좀 더
그 윤기 나고 좀 고소한 냄새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. 일단 면은 똑같아요. 비빔면하고 비슷한데 뭐라 그래야지, 조금 단맛이 비빔면보다는 조금 덜하고 약간 새콤한 맛이 훨씬 더 강조된 맛? 그런 것 같고 좀 새콤한 맛이 더 강조된 맛인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비빔면하고 좀 비슷한 맛도 나긴 하는데 고소한 맛과 고소한 향? 이런 것들이 약간 면도 약간 쫄깃하고 괜찮은 맛을 그거 해주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 약간의 이제 건더기 같은 것들이 비빔면하고는 좀 다르게 건더기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. 맛은 비빔면보다는 약간 더 고소하고 새콤하고 덜 자극적이지 않나. 아무래도 이제 팔도 비빔면에 하도 이 비빔면은 거의 독점이잖아요. 팔도 비빔면이 입맛에 아주 딱 맞아서 그런지 한번 비빔면도 맛있긴 한데 약간은 좀 이전에 먹던 그런 비빔면하고는 약간 좀 다른.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함은 비빔면, 뭐 팔도 비빔면만 드시지 마시고요. 뭐 새로운 거 나오면 그때그때 또 이렇게 찾아 먹는 재미도 있는 거니까 한번 오뚜기에서 나온 함은 비빔면도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뭔가 그런대로 맛은 있는 것 같은데 2% 부족하네.